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Hi guys. Welcome to RMSVF.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이 좀 어두워갖고 살짝 이 뒤에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약간 이제 요런 느낌이거든요. 안녕하세요. 늦게 켜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가까이 가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 면도를 안 했기 때문에. 네, 어제랑 오늘 좀 면도를 안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가까이 가면 굉장히 제 수염이 잘 보일 수 있다는 점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yeah,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9월 13일입니다. 한 3분 정도 되면 많이 들어오셨을 테니까, 그때 한번 얘기를 한번 짧게 해봅시다, 여러분들. 그래도 생일인데, 생일 BGM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우, 지금, 꼬리. 죄송해요. 좀 이쁜 모습을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스케줄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Do you know 생얼? Do you know 민낯? I'm sorry for my pale, oh no, I mean bare face. 생일 축하 노래. 어우, 놀래라. 유튜브에 이제 아무거나 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일 축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이제 들어오실 분들 다 들어오신 것 같아요. 어우, 씨. 잠깐만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어우, 힘들어. 'I believe in your galaxy' RM이라고 적혀져 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케이크 이제 초는 원래 이제 케이크 초가 뭐야? 근데 케이크 초가 세 개네. 30살 로 가기 위해서 빨리 박차를 가해라, 약간 요런 뜻인 것 같은데, 아니면 그냥 21살인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저희는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참고로 이제 성냥과 라이터에 익숙하지 않아서 굉장히 지금 떨리는데, 한번 가볍게 바로 불을 한번 붙여볼게요. 옆에 있는 얘를 끌어와가지고 싹 보이죠? 전혀 안 보이네? 자, 싹 보이죠? 잘 보여요? 바로 이제 불을 붙여가지고, 자, 한 방에 붙였죠? 빨리 나한테 이 불이, 원래 케이크 붙일 때 국룰, 얘가 나한테 오기 전에 빨리 붙여야 돼. 아니면 뜨거움. 인정? 인정. 자, 어, 와, 씨, 꺼진 줄 알았네. 자, 한번 모두가 했던, VF에서 했던 그 생일 축하 바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까불다가 불이 다 꺼졌어요. 하지만 제 소원은 이제 방탄과 아미의 언제나 행복과 이제 건강을 기원하는 그런 저의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You know I'm saying happy birthday. 저랑 생일 같으신 분들, 모든 September의 생일이신 분들, including 정국 모두 다 축하드립니다. 제 머리가 이제 그새 지금 바로 지금 다크 그레이로 변해버렸는데, 제가 머리에다가 필터를 씌워서 바로 제 머리 색깔을 바꿔버렸어요. 어제 못 켜서 죄송해요. 어제는 이제 일요일이고 스태프분들도 다 쉬셔야 되고 우리가 이제 또 워라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어제는 좀 쉬었고요. 등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생일 때 이제 가족이랑 이제 미역국 먹고, 사실은 근데 미역국은 사실 이게 제가 먹을 게 아니고 약간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이제 사실 끌어들여야 이제 그게 맞는 이제 어떤 그런 흐름인데, 제가 이제 또 어머니가 또 미역국을 끓여주고 싶다고 하셔서 또 이제 얻어먹은 점 굉장히 불효자다. 나는, 스스로 나는 굉장히 불효자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하면 너무 맛있어서, 이제 LA 갈비, 이제 국룰, 미역국, 이제 잡채. 이렇게 맛있게 먹고, 등산하고, 뭐, 등등. 그렇게 했어요. 이제 곧 출국이에요, 여러분들. 소통을 너무 안 했나? 댓글을 너무 안 읽었나? Thank you for celebrating my birthday. Wish your happiness, wish your health, wish your bless, wish your everything. 머리카락이요? 파란색이냐고? No, it's dark gray. 다크 그레이 색입니다. 죄송해요, 저 지금 I got some beard and some mustache on my face, so I cannot get quite close. For your eyes. For your eyes. 아우 씨. 예. 그랬어요. 무슨 얘기 할까요, 또? 어쨌든 제가 모두가 이제 정국이도 그렇고 모두가 생일 브이앱을 하는데, 저도 이제 당연히 여러분께 마땅히 저의 인사도 좀 드리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축하를 많이 해주셨는데, 친구들이 막 되게 여기저기서 막뭐제돼 있는 거뭐 얼굴 있는 거막 봤다고 막 엄청 연락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다 일일이 언급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은 정말 축하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쎄요, 아까 이게 생일 브이앱으로 키니까 오히려 약간 뭘 해야 될지 약간 좀잘 모르겠는, 좀 이제 멤버들 중에 생일 이거 브이앱 키면 무슨 말 할지 모르겠어서 되게 무서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약간 제가 이제 생일 띠으로 이제 브이앱을 키니까 저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참고로 방금 이제 지민이가 찍어서 올린 사진 방금 전이에요. 지금 염색해가지고. 예. 왜 나는 머리를 염색했을까? 그것은 비밀. 시크릿. 난 절대 스포하지 않아. 오케이? 왜? 뭔가 독특한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새로운 시대에 행복하세요. 저녁 지금 오늘은 좀 참으려고, 어제 너무 잘 먹어서 생일 때 참으려고 하고 있고, 뭐 생일이라 너무 좋은 말만 많이 올라오네요. 이거 가만히 키니까 이게 참. 저도 사랑하고. 무슨 말 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제가 또 보여드릴 게 있어요. I got something to show you. 보여드릴 게 있는데, 치워야 돼, 지금 나와. 뭐야, 나와 있어. 나와 있어, 지금. 자, 여러분도 굉장히 놀라실 거예요. 바바바바바. 아씨, 패다, 아씨, 멤버를 신으면 안 되겠다. 진영이 저한테 자전거를 사줬어요. 와, 진짜 대박. 진 got me a bicycle and it's so 간지. 너무 멋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감동인 게, 난 진영이 나한테 이걸 사줬다는 게난 믿기지가 않아.
진영이 2주 전에 이걸 사서 오늘 와서 이제 조립까지 다 하고 막 따릉이처럼 이제 이것도 따로 부품 사서 막 조립하고 막 안장도 조립하고 그래서 진영이 직접 저한테 자전거 타라고 최대한 비슷하게 따릉이랑 만들었다고 해서 진영이 저한테 이 자전거를 선물 줬습니다. 진짜 너무 감동. 그래서 진영한테 고맙다고 이제 얘기하고 싶고 이제 애를 내보내야 이제 다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있어 봐. 있어 봐. 진짜 대박이죠. 난 처음에 나한테 진영이 장난하는 줄 알았다니까? 아니, 아까 이제 운동하러 갔는데 진영이 원래 회사 올 때마다 운동을 해요. 회사 올 때만. 그래서 이제 갔는데 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막 자전거를 막 타고 있다고 그래서 야, 형 자전거 샀어요? 그랬는데 아니야, 네 생일 선물이야. 그런데 난 장난하는 줄 알았어. 왜냐면 이제 그런 장난 잘 치잖아요. 그래서 아, 여기 또 그냥 형이 타려고 산거 아니면 여기 헬스장에서 그냥 누구 다른 사람 건데 이제 내 거라고 장난치다 보다 했는데 진짜 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 뭐지? 진영이 나에게 웬일로 선물을 해줘. 근데 아무튼 막 조립해가지고 이렇게 막 부품도 막 따로 오더 하고 그래서 막 저한테 선물 주려고 이렇게 막다 자전거 해서 했대요. 너무 고맙고 잘 타고 다닐라고. 근데 제가 이제 자전거를 안산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너무 귀찮잖아요. 집까지 끌고 가기가. 그래서 전 자전거를 안 사거든요. 따릉이 같은 경우에 이제 그냥 대여소가 많으니까 빌려서 타고 어디 버리고 가면 되니까 어디 그 대여소에다가. 그래서 이제 근데 따릉이를 타면 슬픈 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한강 라이딩 하다 보면 이제 그 전문 그 바이커들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아저씨들이 계세요. 이렇게 헬멧에다가 그 바이커 수트 풀 장착하고 약간 이렇게 이렇게 허리 이렇게 숙이면서 그 앞만 보고 가시는 분들 풍경 절대 안 보고 그냥 오로지 스피드 라이딩 그분이 한번 밟으면 난 그분 스피드 따라가면 난 세네 번 밟아야 돼. 그러니까 서러워요. 가끔 막 지나갑니다. 아, 좀 나오세요. 이러면 진짜 겁나 서럽거든요. 따릉이 타는 분들 알 거예요. 서러워요. 이게 내 장비가 따릉이가 그렇게 어쨌든 공유 자전거니까 막 그렇게 좋은 자전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좋은 장비 막 카본 바디 막 이런 걸로 막 1,000만 원짜리 자전거 이런 거막싹싹막 지나가면 막 바퀴도 이렇게 얇아. 나는 이렇게 앞에 바구니 보면서 아 오늘 풍경이 참 좋네 이러고 지나가면 그분들 앞에 막 보고 지나갈게요 하면서 팡 지나가거든요. 겁나 서러워요. 그래서 근데 제가 아까 타봤는데 저게 이제 막 그런 막 전문 그런 바이크는 아니지만 따릉이보다 한두 배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배덜 힘들게 집까지 가고 왔다 갔다 할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진영이 준 거니까 평생 이제 타려고 합니다. 아무튼 너무 감동적이었던 그런 에피소드. 예. 그리고 뭐 지민이도 아까 이제 갑자기 사진 찍자길래 갑자기 웬 사진? 그랬는데 아 형이랑 한번 찍을 사진 못 올렸다고 그래서 같이 찍자 그래서 예, 그냥 이렇게 찍었어요. 뻘쭘하게. 그랬다고요 그냥. 예. 그랬고요. 미국 가서 이제 재밌는 거 해야죠. 유엔도 가고, 예, 가서 또 열심히 또할거 하고. 저는 오늘 아마 집에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집에 좀 늦게 갈것 같아요. 이것저것 작업도 하고 녹음도 좀 하고 그냥 뭐 그렇습니다. 예. 고등학생처럼 보인다고요? Thank you. You got your eyes. 눈이 있으시네. 예, 역시 착한 사람. 뭐 눈엔 뭐만 보인다고? 당신은 동안. 아, 뭐 좋은 말들만 너무 올라와서 참. 근데 뭐 제가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뭐랬어요. 그냥 되게 막 생일 때 이렇게 막 축하도 받고 그러니까 그냥 너무 그냥 어제 막 그런 막 메시지를 받고 그러는데 마음이 너무 찡한 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고 참 저는 스스로 생일에 별로 의미 부여하지 않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막 너무 저보다 더막 이렇게 행복하게 축하를 해주셔가지고 좀 되게 마음이 좀 이상하고 굉장히 좀 그랬어요. 네. 어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뭐 이렇게 이게 항상 영어 댓글이 많이 외국어 댓글 많이 올라오면 꼭 뭔가 같이 얘기해줘야 될것 같은 기분이 돼서 So,
I don't think of my own birthday as much because, you know, I've been working for the whole of my birthday, I think. I think I was in studio, I was in, I don't know, somewhere else, shooting, making music or something. But, you know, because of COVID, I think this is, this birthday and last birthday are the first birthday after the 20s that I really could celebrate for myself and have some time with family, friends, and, you know, see all the messages for, you know, just not just for the work. So, 생일인 기분을 아무튼 뭔가 제대로 느꼈어요. 그래서 뭐 별거 안 했는데 그냥 등산하고 가족들이랑 있고 음악 듣고 그랬는데 묘했어요. 묘하고 되게 축복 받았구나. 네, 감사하게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께도 꼭 생일에 되게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보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었고. Thank you for loving my accent. Did you get drunk on your birthday? I don't like getting drunk. I don't like or hate the liquor that much. My favorite is, you know, just a couple of champagne, some wine, or beer. Actually, my real favorite is beer, which is draft. I prefer draft more, and I also like makgeolli. It's kind of like a Korean traditional liquor. So when you come to Korea, or you know, if you have some Korean restaurants around you, you should definitely try the makgeolli. It's kind of sticky, but it's really good. I can't find some words else better than that. It's just good. 아, 저 전통주 좋아해요. 전통주. 네. 노래 달라고요? 아, 뭐 전국인이 이제 콘서트를 하고 그랬는데 뭐 제 특성상 저는 뭐 랩을 하다가 보니까 뭐 사실 전국이처럼 막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뭘 하기는 좀 그시기 하죠. 뭐 I see your all sweetest words. And just appreciate it. 나할 것 가요. 음. I just love all the countries, like, you know, wherever you at, wherever you live. 아, 오른쪽 눈 감고 볼 찌르는 거 진짜. 하수. 하지만 난 넘어가지. 좋아하는 케이크요? 저는 케이크? 생크림 좋아하고요. 고구마 좋아하고 치즈케이크 별로 안 좋아하고요. 하우스 투데이. We got several meetings, and yeah, you know, it was just a meeting day. Oh, 근데 그 참 거시기한 게 그 이렇게 뭔가 브이앱으로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게 참 되게 슬프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만나 뵙고 좀 이렇게 직접 얘기 좀 드리고 좀 그러면 좋을 텐데 2년 동안이나 이제 거의 뭐 맨날 뭐 영상 뭐 이게 제일 그나마 라이브 한 게 브이앱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기억이 안 나요. 뭔가 그 라이브 한 느낌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즉각적으로 피드백이 오고 우리가 뭔가 한명한 커뮤니언이 생기고 이런 게 너무 오래돼갖고 아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다시 콘서트 할수 있을까? 막막 뭔가 뭐 상황 때문도 있는데 이제 이 신체를 쓰는 감을 안 놓으려고 뭐 저도 이제 뭐 오해하실 수 있는데 막 웨이트만 하는 건 아니고 그 이제 꼭 서킷 운동이나 유산소를 같이 넣어요. 그래서 뭐 같이 이렇게 좀 오래 뛰는 것도 하고 그래야 계속 고관절 쓰면서 심폐가 유지가 되니까 근데 어쨌든 뭔가 계속 체력을 콘서트라는 게 한 2시간 동안 춤을 추면 한 1500칼로리가 정도 소모가 된대요. 근데 이제 거기에 노래까지 하면 한 1700, 1600칼로리 이 정도 소모가 된다고 해서 그때 되게 몸을 막 갈아가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내가 지금 컨디션으로 다시 할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갖고 좀 어쨌든 그 시기가 왔을 때좀잘 해야 되잖아요. 그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잘 해야 되고 오히려 더 나아지고 원숙한 모습을 보여드렸으면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유지 컨디션을 그 바디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되게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언제 이렇게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이제 그럴 수가 있을까 좀 되게 아쉽죠. 아쉽고 무섭기도 하고 뭐 생일도 지금 다 생일인 것도 좋은데 그냥 제가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를 하면 그날이 진짜로 제 생일일 것 같아요. 어디든 가고 싶죠. 그냥 어디든. What did you wish on your birthday? You know, just I wish if I could do the things I've been doing until 2019. You know, the little things. I mean, those are not little, literally, but, you know, seeing you guys in face to face, have this fast feedback, communion, you know, sharing love, through the eyes, through the motion, through the life. I wish that. And of course, your happiness, your health, you're blessed on your exams, test, getting job, everything, leaving. 아주 재밌는 얘기예요. 죄송해요. 제가 막상 이렇게 생일이라고 막 할 말이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 진영 이 자전거 준 얘기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날도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도 저도 좀 이렇게 좀 캄다운하고 맨날 텐션이 높으니까 캄다운하고 좀 이렇게 진정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요즘은 저는 뭐 옷 입는 것도 별로 재미가 없고 그냥 음악 만들고 그냥 뭐 이제 다시 춤 연습도 할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거 좀 이게 이제 한 지금 한 1년 한 반 넘어가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약간 안 우울해지려고 맨날 싸우는 것 같아요. 안 우울해지려고. 그래서 뭔가 하는 거죠, 계속. 자꾸 지치면은 뭐 상황이 어쨌든 해결이 당장 안 되는데 내가 지쳐있으면은 사람들도 지치고 뭔가 이제 할 수 있는 거 하고 그래서 호비랑 이제 그 지민이랑 정국이랑 3J 해서 이제 그 춤, 그 메간 그 랩에다 춤 한다고 했을 때 되게 적극 같이 하고 싶었는데 제가 끼면은 그러면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냥 이제 셋이 하라 근데 나는 어쨌든 호비가 아이디어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 나도 뭔가를 해야 될 텐데 뭔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할 수록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냥 이러고 있자가 아니라 계속 우리가 이 사랑에도 뭔가 갚아야 되고 막 그런 부채감이 되게 있어서 근데 어쨌든 그 3J가 그렇게 춤췄을 때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그거 보고 좀 자극도 받고 많은 생각도 하고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이제 아침에 일어나고 뭐 청소하고 뭐 물 주고 그냥 이러면서 하 뭔가 이렇게 똑 매일매일이 뭐 똑같은 날인데 좀 뭔가 그래도 계속 싸우는 거죠. 예.
싸워야 되니까요. 싸우는 거고. 뭐 나쁘지 않아요. 뭐 이러다 보면 좋은 날 오겠지. 그러면서 계속 싸우고 있어요. 매일매일 뭔가. So I was saying that every day is a fight, basically. You know, not to lose. In front of the, you know, depression, getting exhausted, giving up. So every day I wake up, clean my room, watering the plants, exercise. You know, those are the, you know, it's been like 2 years, so every day is a fight. I have to pay back for all the love that I'm getting right now. You know, like you guys saying, you guys telling me happy birthday every time, even more than myself. So yeah, so every day, I think it's a war to me, and I really hate that, but I, you know, that's the only thing I can do right now. And yeah, it's just living, just life. And you know, I know I could feel that how much you guys miss us, and you know, we feel the same. So after this sick and tired war passes by, after that, then you know, we'll be getting back to the track, like where we were. And yeah, just that's my hope. And that's all I got right now, I think. So just doing what I can do still for 2 years. Not bad and not good at the same time. Just a life. 그렇습니다. 네, 뭐 뭔가 되게 신나게 막 좋은 소식도 말씀드리고 되게 재밌는 얘기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생일 이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냥 그런 거 얘기하고 싶었어요. 긴 머리는 사실 제가 이제 저도 하고 싶은데 저희 엄마까지 아마 이제 짧게 유지를 하려고 해요. 왜냐면 뭐 뭐랬을 때 운동할 때 너무 방해되고, 긴 머리로 오래 유지해 온 것 같아서 좀 아마 연말까지는 짧게 계속 커트를 할 것 같아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뭐 나중에 또 제가 또 준비가 됐을 때 이제 염색, 아이가 염색이 아니라 그 긴 머리 하고 또 다양한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냥 다들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멤버들도 그렇고. 그래서 또 좋은 소식 있고 있을 거고 하니까, 뭔가 이게 벌써 또 9월 12일인데 힘내갖고 또 연말까지 파이팅 해갖고 멋있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네. No worries for BTS. 많은 분들이 또 노력하고 계시고 또 좋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어쨌든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뭐 한 두 달에 하나 하는 것 같아요. 두 달에 한 곡? 두 달에 한 곡하고, 오늘은 이제 녹음을 하나 하고 가려고 제대로 준비해온 거를. 그래서 이제 일하겠다라는 이제 마음으로 복장도 이렇게 편하게 왔고. 아, 사실 뭐 아무도 알아주진 않아요. 아무도 알아주진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사실 제가 혼자 이렇게 제곡 만든다고 해봐야 사실 뭐 누가 알아주겠어요. 내가 아는 거지. 그냥 뭐 사실 이렇게 해서 또 내봤자 또 뭔가 뭐가 있을까 사실 싶기도 하고. 근데 이런 거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또 저도 이제 제 이제 거를 저한테 계속 줘야 되니까. 그래서 아무도 안 알아주겠지만 내가 알면 된다는 마음으로 만들고, 뭔가 이게 또 좋은 어떤 나름대로 뭔가 의의가 있는 하나의 모뉴먼트로 남기를 바라면서 작업을 해가지고, 옛날에는 막 이런 작업 하나하나에 엄청난 뭐 의미를 부여한다든지 뭐 막 그랬지만, 요즘은 그냥 이렇게 그냥 삶의 일부고, 이런 게 내가 원래 해오던 거고 지금 14년 동안. 그런 마음으로 되게 이렇게 작업이 잘 안 되는 만큼 하나하나가 되게 좋은 곡으로 남길 바라면서 작업을 하고, 또 BTS 이제 저희 노래도 마찬가지고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다려 주시고, 어쨌든 열심히 또 너무 이렇게 슬퍼하지 않고 잘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래 주시길 바랄게요. 그래 주셨으면 좋겠고,
생일 축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냥 뭐 똑같은 말한 것 같은데 재미가 없었다면 너무 죄송하고요. 그냥 어쨌든 키고 이렇게 우리가 만날 수 없을 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했어요. So thank you for celebrating my birthday once again. And you know, I just been working on my tracks and BTS track at the same time. So please, after time goes by, we'll be getting back for with the good news. So and you know, it's a lot of fun. Just the works, the result is not getting like, you know, faster like the old days. I think I work one track for the 3 month, I think. So it's like 4 tracks for a year. But still, nobody might recognize it or, you know, admit it, but still, I think that really works for me, myself. And just hope it could remain a kind of like a good, cool monument for somebody. I'm just working every day with that mind. That's my life and that's my work ethics for every day. So thank you for all the love and support once again. And see you real soon. 전 일하러 가보겠습니다. Bye. See ya.